입사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. 이제는 대표님, 실장님, 팀장님, 쌤들이랑 어느 정도 친해지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해가는 듯한다. 오늘은 저번에 관리받았던 업무 발표를 다시 관리받기로 했다. 저번에 하기로 했던 왁싱은 어떠셨어요? 받아보시니까? 처음 받은 날에는 좀 욱신거리고 약간 시원한 느낌? 아, 욱신거렸어요? 네. 그런 게 좀 있다가 한 2-3일 지나니까 그런 거 아예 없고, 예전에 발톱 사이드 약간 찔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간지러운 느낌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막 잘라내고 잘라내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받고 나면 그런 게 좀 없어져가지고 다행이네요. 욱신거린 네. 거는 이제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날 하루 이틀은 아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저는 이거 제거하고 다른 거 할게요. 포토픽스라고. 네. 그래서 닭갈비처럼 잘 뿌렸어요. 아, 네. 아. 달라요? 네,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드를 보면 이게 아마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아마 폭이 좁아 보였다가 여기서 조금. 근데 이렇게 봐야지 좀 더 다른데 전에 찍어둔 사진 있으니까 이따가 네. 비교해줄게요. 아. 집에서 건조도 잘 시키고 있어? 네. 발장난수건 두 개 정도 두 개 나가고 수건 말고 드라이기요? 응. 모르는 척 하는 거죠? 수건으로 이렇게 딱딱히 하고 닦기만 좀 해가지고 물기 완전 없게 건조해야 돼요. 드라이기를 좀. 네. 그래요. 아마추어워치. 아, 좋아해도 이거 싫어했죠? 이게 남자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익숙해지세요. 이거 하고 막 발 씻거나 막 이럴 때 좀 이상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좀 고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프리팀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좀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떨어질 확률이 네. 좀 적어요. 제일 안 떨어지죠.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또 활동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써도 괜찮았죠? 네. 이목질 좀 나올 것 같은데요? 아, 진짜요? 잘 씻어야겠죠? 이목질 제거를 해볼까요? 그러면 발냄새 원인이라고 아픔에 말씀하세요. 네. 양호해요 그래도. 괜찮으니까요. 오늘은 스트레치 안 하고 포토픽스라고 네. 하는 거거든요. 포토픽스요? 네, 포토픽스. 일단 나개발에서도 발톱 연화 먼저 실게요. 스트레치는 양쪽 사이즈에 걸어가지고 가운데 고리 걸어서 뚫었잖아요. 네. 포토픽스는 그냥 발톱 위에 부착을 할 건데 일단 사이즈 좀 맞췄고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 네. 안에도 보이죠? 심 같은 거. 네. 이거를 잠깐 넣어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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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겠네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얘를 이따가 고리 여기에 걸어서 이거를 조일 건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사이드를 들어주는 거죠. 아. 소독부터 하겠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3Q랑 다르게 이걸 네. 그냥 발톱에 붙이는 거라서 너무 많은 이제 여기에 데미지를 주면 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죠. 아. 근데 원리는 비슷해요. 이제 가운데 이거를 조여가지고 네. 이 안에 있는 심 이런 게 조여지면서 양쪽 사이드를 들어드리는 거죠. 그래 좀 일자로 발톱이 커지니까. 안녕하세요. 빛나로우소 조주임입니다. 제 사무실이 F스실 맞은편에 있어서 손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거를 보고 관리반은 소리를 듣곤 하는데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성발톱으로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. 저도 면접 보면서 제가 내성발톱인 줄 알았고 첫 업무가 제가 직접 관리받는 거라고 하니 아 이거 내가 내성발톱이라서 채용을 좀 해줬나? 라고 살짝 의심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발톱 쪽에 통증이 좀 있고 파고드는 것 같아서 자주 잘라내던 때가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자신이 내성발톱인지 살짝 의심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직접 관리를 받아보니까 별로 아픈 느낌은 없었어요. 또 다른 사람들 촬영한 영상도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는데요.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내성발톱이 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가끔 사무실에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쐬러 잠깐 바깥에 나가는데 걷기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더 아파지기 전에 자신의 내성발톱 또는 문제성 발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여기에 걸어서 그대로 젤? 아.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난번 거는 약간 뭐래 가루 섞어서 붙였잖아요. 네. 이거 좀 부드러운 거네요, 이거는. 이것도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틀리고요. 얘는 빛에 의해서 굳어요. 이 팀장님. 아, 지금 청소 중이에요. 근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.